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해 보세요. 세상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노을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평생의 모든 것 허물어져 세상의 짐도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 기둥과 사울 진다 대라 반대방의 사울 진다 심판달과 멸망 된다 내가 선만 변하고 영광 할렐루야 승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웃음 빛하리야 당기들과 삶을 지나들 아까운 영대야 모두 예수 그리스도 대신하는 걸 우리 도와주시여 어서서 기다리지 할렐루야 찬송하리
현대 사회에서는 날로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이 살아가기가 편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앉아서 모든 것이 다 작동할 수 있는 이 최첨단의 과학시대를 살아가는데 이혼율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이혼율이 높은 해가 바로 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이혼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가정에서 가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가정은 더 행복하고 또 가족들이 사랑으로 뭉쳐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감정도 식어졌습니다. 낭만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봐도 감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이 사람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혼하십니까? 왜 부부가 갈라집니까? 사랑이 말라버렸습니다. 황혼 이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청소년이 가정을 떠나서 밖에 나가면 분명히 고생할 걸 알면서도 이 아이가 가정을 뛰쳐나갑니까? 그 가정에 사랑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가 분쟁하기 때문입니다. 싸우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말라지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 1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특별히 4절과 8절 그리고 13절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말씀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때 보면 사람 마음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그치고 퇴하리라. 마지막 때가 오면 예언도 끝이 납니다. 방언도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지식도 사라지고 한 가지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올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으면 우린 능력만 행하는 것을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이너마이트같이 깨지고 부서지고 폭발하는 외적인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령의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은 내 속사람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적 성령 역사인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타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내 마음에 사랑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랑은 내 마음 속에서 충만해집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분명 터지고 깨지는 그런 능력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더니 사람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분한테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실 때 성령 내 마음에 와 계세요. 그 내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미워했던 생각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잠시도 참지 못했던 성격이 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이런 인내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가장 먼저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예배를 그렇게 오래 드렸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응답이 되지 않을까?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실까? 이렇게 갈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이 교만이 가장 하나님 앞에는 무서운 적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전혀 상대를 안 하세요. 모든 행위 가운데서 교만한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혈기가 따르고 다툼이 있습니다. 분쟁합니다. 부부간의 가정생활을 보게 되면 평생을 살아간 동안에 반드시 몇 분인가는 우리가 적게 이야기해도 다툽니다. 그런데 다투는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이란 정체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반드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그치는데 성경은 8절 말씀과 13절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13절 말씀에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제일을 사랑으로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에서 4장 8절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이란 이 두 단어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주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최초에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다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본분의 자리를 본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바로 마귀 사단입니다. 악령들입니다. 우리가 귀신이란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우리 봅니다. 분명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으로도 귀신의 존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악령은 존재를 인정하는데 왜 성령님은 인정을 안 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마귀가 내려오면서 귀신들도 같은 무리들인데 성경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14장 12절과 그리고 이사야 14장 13절 그리고 14장 14절과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1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땅으로 내쫓아버립니다. 이들은 땅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이 타락한 천사 마귀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하나님같이 나도 높아지리라. 하나님 자리를 넘봅니다. 그런데 이 원래 천사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후사들, 바로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입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입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 자리를 넘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같아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그 자리를 맞상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4장 15절에 이 타락한 천사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월 그리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서울은 지옥으로 집어넣겠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그 말씀이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수를 떠난 천사,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 왜 타락했을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타락한 천사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으로 내쫓았습니다. 땅으로 내쫓기는 순간 그들은 마귀 사단의 형체로 바꿔집니다. 흉측한 모습으로 바꿔지는데 이들이 내려와서 무엇을 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으셨던 아담 하와가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마귀가 아담 하와를 유혹을 해서 선악과 먹게 했으니까 죄인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아담 하와를 죄인 만드는 것이 목적일 뿐 아니라 더 큰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임으로 아담 하와에게 죄짓게 만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계시록 이 창세기 3장 1절에 나타나는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 사단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꾀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은 곧 마귀 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말씀을 보면 교만이 우리 신체 가운데 어디로 들어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생각에 교만이 들어갑니다. 어디로 교만이 들어오냐면 머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생각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교만의 원조가 마귀입니다. 그럼 마귀는 이 땅에 내려오면서 각 사람들에게 교만한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마귀가 나한테 어떤 생각을 집어넣었다면 그 교만한 마음이라면 이건 분명 마귀가 교만의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서 가룟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했던 자가 가룟유다로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룟유다는 하수인이에요. 그럼 주동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엔 말씀하기를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가룟유다 생각 속에 들어갔습니다. 생각을 넣었습니다. 27절에는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교만과 가룟의 이야기와 무슨 관계를 갖고 있나요? 사단 마귀는 사람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교만한 영, 교만의 영 마귀가 내려와서 사람 마음속에 생각 속에 교만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원조는 마귀입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분쟁합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무질서해집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다툼이 있습니다. 교만이 따른 곳에는 반드시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혈기가 있어요. 이 가정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겸손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마음은 교만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은 미움입니다. 항상 죽이고 싶고 찢어버리고 싶고 해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마음은 널 덮어주고 싶고 감싸주고 싶습니다. 널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 속에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들의 전기, 자서전, 회고록을 읽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늘을 찌르듯이 교만했던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한없이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결같은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재력, 그리고 권력, 지식을 자랑했던 그리고 세계적인 과학자라고 교만했던 사람들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19사람의 인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유명한 사람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연구했던 것은 이 사람들 나이가 몇 살 때 세상을 떠났는지를 19사람을 모아봤더니 인생의 허무함 앞에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화려한 경력, 화려한 명예, 화려한 권력, 화려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인데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이 땅을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부부가 인연을 맺기까지는 최소한 20년 이상을 이제 각자 다른 생활을 하면서 살아오게 됩니다. 인생 20년 지나가면서 이제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서로 의지하고 사는 동안에 그 세월은 길게는 몇십 년, 짧게는 어쩌면 더 짧은 세월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 속에서 늘 기억에 남는 건 싸운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늘 마음 상했던 생각, 그리고 늘 다투었던 그런 생각. 이 사람의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많은 돈이 있다고 행복하실까요?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행복합니까? 수많은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그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은 마치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9사람의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대단히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한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독재자도 있습니다. 폭군도 있습니다. 그러한 살인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한 자였던 선한 자였던 어떤 삶을 살았던 그들의 인생은 전부가 짧은 인생을 살다가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인도에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참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존경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6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국에 공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공자는 큰 후세에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은 73세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로마의 가장 폭군 중에 폭군, 독재자라고 했던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 손에 의해서 역사는 전하기를 베드로도 이
사람 때문에 죽었고 바울도 이 사람 때문에 순교했던 그러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 이 네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형제들까지도 죽였던 이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나이 31세 때에 이 사람은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없어서 그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인생은 자신이 그것을 그렇게 가지려고 젊은 날 많은 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그런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은 세계를 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를 가리켜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5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또 대단히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벨은 노벨상을 제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결같이 보면 간디가 67세, 공자가 73세, 네루가 31세, 나폴레옹 52세, 노벨은 63세까지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80세월을 넘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또 보게 되면 유명한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을 가르쳐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했던 이 사람도 7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대단히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67세 때 세상을 떠납니다. 이슬람 창시자가 있습니다. 저 중동에 이슬람교 창시자 마호메트 있습니다. 마호메트라고 그러죠. 마호메트. 이 마호메트는 62세까지 살았습니다. 전부 단명입니다. 오늘 제가 이 사람들을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의 통계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이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자신을 자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인생은 100년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수많은 이런 위대한 사람들은 지금은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겸손한 가정이 되셔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작곡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57세로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이 솔로몬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지혜의 대명사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가장 지혜로웠던 왕,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셨던 왕이 바로 솔로몬인데 이 사람은 나이 60세까지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려했던 역사 속의 인물들입니다.
또 한 사람 세계적인 철학가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가 소크라테스가 수많은 작품을 이 사람이 써내면서 결론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 때문에 그는 견디지 못해서 71세 때에 자살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가정이 돈이 많으니까 행복하세요? 아니면 내 가정이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사랑이 없는 가정은, 사랑이 없는 내 마음은 마치 사막과도 같습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세상 것은 많은 것에 부족할지라도 가정에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은 분명 가장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가장 모범적인 가정입니다. 그 사랑 있는 가정에는 교만이 없습니다. 서로서로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헌신적인 그런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러한 사랑이 있는 그런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소크라테스 그리고 불교의 창시자 석가가 있습니다. 석가는 나이 8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에 이 사람들 각 시대를, 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이 아니라 각 시대별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간디 정치가입니다. 공자 학자입니다. 네로 정치가입니다. 나폴레옹 정치가입니다. 노벨 이 사람은 과학자입니다. 다윗 정치가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술가입니다. 마호멧 이 사람은 하나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베토벤 음악가, 솔로몬 정치가, 소크라테스 철학가, 석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위치에서도 죽음을 막아내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는 대단히 훌륭한 인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대단한 폭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에 있었던지 이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죽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원자 폭탄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그는 74세까지 살았습니다.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도 자신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막을 수가 없고 병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에디슨이 있습니다. 이 에디슨은 세계적인 발명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이 84세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많은 것을 발명을 했지만 자신의 죽음은 막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서 우린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텐데 이것은 누구나 다 찾아오는 반드시 필연적인 하나님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는 대왕이라고 합니다. 대왕이란 말은 왕의 왕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은 33세 때 역시 이 사람은 많은 것을 정복을 했는데 33세 때 적군이 쏜 화살을 맞아가지고 이 사람은 3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않을 줄 알고 이 불로초를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칭 자신이 불로초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진시 황제가 있습니다. 진시 황제. 그런데 이 사람이 호언장담했던
자신은 불로 장생한다고 건설이 쳤던 이 사람은 49세 때 그는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역사 속에는, 인류 역사 속에서는 가장 많은 땅을 정복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를 점령을 해서 몇 년 동안 통치한 것도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지배했던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나 65세까지 살았습니다. 또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칠, 수상이죠. 이 사람은 81세, 독재자 히틀러. 히틀러는 56세까지 살았습니다. 56세에 그는 자살했습니다. 역사 속에 일련의 수많은 사람들을 19사람 보게 되면 한결같은 것은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여, 항상 겸손하게 하소서. 순간순간 무엇이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고 그 교만하지 말고, 그 교만의 영은 반드시 마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나는 겸손의 영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겸손한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항상 낮아지는 사람, 항상 남을 섬기는 자세, 헌신적인 마음. 이러한 사람은 사업을 해도 많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따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질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이 겸손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 겸손하라, 따라하세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낮추면 하나님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노력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떤 가정 가장 행복합니까? 다툼이 없습니다. 스스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혈기가 없습니다. 싸우질 않는 가정,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늘 사랑만 충만한 이 가정, 진정으로 이 가정은 모범적인 가정이, 이 가정에 자란 자녀는 반드시 사랑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다툼 있는 가정에 자란 자녀는 반드시 반항아가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겸손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신다 그랬는데 그 다음 절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따라하세요,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앞에 전자에 소개되어 있는 겸손해라. 그러면 너희들 높여주고 때가 되면 높이는데 반드시 이러한 사람은 그 염려 내게 가져오느라.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염려를 다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우리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내놓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놓으시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이 시대는 교만한 사람도 많고 겸손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어떤 성격이든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는 분쟁이 있고 혈기가 있고 늘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속에는 늘 숨기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합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사랑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교만한 마음 버려버리고 성령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이 시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